안녕하십니까. 제퍼리입니다. 911을 항상 사고 싶다고 했었어요. 911이요? 911의 카푸어가 돼보겠다. 왜냐면은 옛날에 S 타고 싶다, S의 카푸어가 될 거다 했는데 어떻게든 이뤄냈잖아요. 다음은 911 정도는 가야 야, 이 형 진짜 카푸어구나. 야, 이 형 미쳤네.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. 근데 과장님이 갑자기 그때 저번에 연락 왔잖아요. 아니, 뭔 소리 하시는 거냐. 요즘에 지금 자꾸 911, 911 거리시던데. 카푸어 말씀하시니까 진짜 어려워지실까봐. 아니, 말리로 왔다면서 왜 자꾸 그 뭐냐, 새로 나온 그 SL 7세대 나왔잖아요. 네, SL 7세대. 왜 그걸 사라고 자꾸 꼬시는 거예요? 아무래도 이제 911 정도 타시려고 하시면, 네. 이제 터보 S 정도 타셔야 되잖아요. 터보 S요? 네. 토하겠다. SL 가격이 어떻게 네. 나와요, 이번에? SL 가격대가 네. 지금 63 가격대를 지금 뭐 외신이라든지 네. 기자분들은 2억 초반을 얘기하더라고요. 2억 초반대? 네. 55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4천만 원 정도 갭이 생길 것 같아요. 63이 2억 초반이면 55는 한 1억 6천. 그 정도? 네네. 네. 제가 이번에 나온 그 SL 봤는데 55 AMG나 63 AMG나 겉모습은 똑같더라고요. 거의 휠만 이제 55 AMG가 19인치로 나오고 63 AMG가 20인치로 나오고 네. 똑같은데 저도 이제 외형을 좀 봤어요. 야, 이거 대박이네. 해외에서 막 찍은 유튜버들 있잖아요. 그거 보니까 벌써 해외 유튜버들은 벌써 리뷰 다 하고 있더라고요. 그거를 네. 못 구해와요 지금? 당장 구하려면 이제 배를 띄워야죠. 네. 아직 그런 능력은 안 되시나요? 네, 아직. 아, 네. 네. 와, 이 차가 일단 2+2 시트로 나왔잖아요. 네. 2+2 시트로 나왔는데, 와, 이거면은 진짜, 나같이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겐 최고의 스포츠카 하겠다. 하지만 마음속엔 아직도 911은 있어요. 왜냐, 911은 상징이잖아요. 뭐, 스포츠카 샀다면 못하? 벤츠의 SL이라는 그 스포츠카가 새로 나왔는데, 소프트탑으로 바뀌었어. 55 AMG야, 63 AMG야. 어때? 대단하지? 그래서 그 차가 뭔데?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. 그래서 그 차가 뭔데? 사진 보여주면서 어때? 간지나지? 뭐 이렇게 해야 되고 911을 산 건 너 포르쉐 샀다며. 너 뭐야? 로또 됐어? 코인 대박 났어? 이런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.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예. 그래서 저의 꿈 아직도 이제 그 포르쉐 911이긴 한데 과장님이 계속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 2억대가 넘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1억 후반대에 SL55 AMG를 사는 게 어떠냐. 네. 예. 그걸 무리해서 좀. 일단은 뭐 911이랑 저희 SL이랑은 좀 이제 다른 차량이라서. 네, 어떤 게 좀 달라요? 912 같은 경우는 네. 엔진이 이제 뒤에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형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어요. 911이 더 스포츠카에 더 가까운 이제 형식이고요. 네. SL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이제 좀 소프트한 이제 편안하면서 이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브랜드마다 포지션이 좀 다른 거죠. 네. 그리고 SL 같은 경우가 이제 차 길이도 더 길게 나오고 폭도 더 넓게 나왔어요. 네. 그러니까 이 차를 실물로 보면은 포르쉐 911보다도 좀 더 스포츠카에 가까울지 않을까. 포스가. 근데 뒤에 시트는 휠베이스가 넓어졌는데 불구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. 비슷하겠죠. 근데 이제 차체 자체가 네. 이제 좀 더 저희 디자인이 좀 더 크게 보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벤츠가 좀 더 이제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는 차를 크게 만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더 럭셔리하게 볼 수는 있죠. SL이 이제 7세대로 좀 새로 나오면서 네. 좀 과거의 차와는 많이 바뀌었잖아요. 이제 탑도 하드탑에서 소프트탑으로 바뀌게 되었고 네. 솔직히 포르쉐 요즘에 다 이쁘고 로망이긴 하지만 가장 불만이 뭐예요? 배기음하고 6기통에 슈퍼카에서 뿜어주는 막 그런 막 시원시원한 맛이 없잖아요, 사실은. 네. 이제 8기통의 AMG가 나오면은 아주 호랑이 소리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. 그쵸. 제 주변 지인분들이 물어봐요. 지금 포르쉐 계약하려고 하는데 거의 이제 2년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. 맞아요. 아니, 무슨 이 차 하나 사려면 2년을 기다려야 돼? 지금 뭐 반도체 이슈도 있고요. 네. 문제는 다음 문제가 또 터졌어요. 요즘 마그네슘 대란. 마그네슘이 자동차 부품에 들어간대요. 아, 네. 중국에서 거의 전량을 수입한대요. 중국에 이제 공장이 잘 안 돌아가는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마그네슘 대란이 생긴 거죠. 요 SL은 그럼 언제쯤 출시 예정이에요? 지금 런칭이 됐으니까 보통 국내에 들어오는 거는 10개월에서 한 그 1년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. 일찍 준비를 하셔서 이제 1년 뒤에 받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죠. 제가 아직도 911을 사고 싶은 이유는 요번에 새로 나온 이제 SL이 네. 실내가 S클래스랑 비슷하잖아요. 네. 완전히 다 S클래스랑 비슷해요. 가운데 MBUX도 그렇고 핸들 모양도 그렇고 시트만 좀 더 스포츠카 시트 같이 바뀌었지 나머지는 내가 S클래스를 타고 있나? 신형 C클래스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
기존 벤츠를 타던 분들이 좀 망설여질 것 같아요. 뭔가 새로운 차를 타는 느낌이 없잖아요. 실내에서 보면은 고급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벤츠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. 자세히 보시면 그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. 네. 이 S클래스의 이 네모난 손품과 사실 좀 적응이 안 된다. 아, 예. 네. 그게 보시면 이제 동그랗게 원형으로 다시 돌아왔어요. 아, 맞아요. 예. 네. 이게 보면 S클래스의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네모난 그런 박시형보다는 이거 스포츠카잖아요. 네. 그리고 좀 둥글둥글하게 이제 설계가 돼 있는 차량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기 터빈처럼 생긴 그런 이제 송풍구가 적용이 되었더라고요. 그러면서도 이제 보면 디스플레이,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더 커지고 센트럴 디스플레이도 이쪽에 큰 센트럴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네. 이게 보니까 팝업식으로 해서 각도가 조절이 되더라고요. 어, 맞아요. 뭐 이렇게 네네. 이렇게 되더라고요. 눕혀지기도 하고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. 들어가는 거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장고장이 좀 심해서 네. 그건 이제 없어졌고 각도가 조절이 되는 거죠. 뚜껑 여는 거 보셨어요? 해외 영상에서? 뚜껑 어떻게 여는지 알아요? 들어가서요. 그러면 띡띡 들어가서 그래서 쭉 당기고 있어요. 다 열릴 때까지. 터치로. 손 떼면 안 돼요. 절대. 앱에 들어가서요? 네. 아... 터치로 열어야 되더라고요. 터치로. 여러분 그 뚜껑을 어떻게 또 터치로 열게 만들었는지. 그래서 요것도 따로 버튼으로 만들어줬으면 요거는 편했을 텐데. 과장님 그러면은 왜 911보다 제가 SL을 사야 되는지 네. 영업을 한번 해보세요. 아 대표님 그 선택장애 오실까봐 뭐 네. 이건 넣고 이건 빼고 저희는 그런 게 없잖아요. 저 근데 선택장애는 네. 없고 금액장애만 있거든요. 금액장애? 네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금 사륜 기본 911 6기통이잖아요. 911 사륜만 갈라 그래도 돈 추가해야 되고 4S 가야 되니까. 네네네. 네. 그리고 그쵸, 911 6기통이고. 네 8기통 타셔야죠. 마지막 8기통. 8기통? 네, 63. 한 번도 안 타봤어요. 네. 아니, 거기다가 이제 네. 세라믹 브레이크도 P사에서 이제 그 옵션을 넣으려면 그렇죠. 9,000 넘게 들어가잖아요. 아, 더럽게 비싸서 다 안 넣죠. 네. 포기하죠. 네. 네. 그런데 저희는 이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. 선택장애나 금액장애가 오지 않는다는 왜요? 그냥 다 들어가니까요. 아 세라믹 브레이크가? 네 세라믹 브레이크까지. 이제 뭐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요. 네. 네. 우리 SL로 한번 카푸어의 신화. 네. 이제 이뤘잖아요. 아, S클래스는 이뤘잖아요. 이런 건 아니죠. 아직도 한참 내고 있는데. 네. 이뤘고 진정한 남자라면 달리는 차가 한 대 있어야 되거든요. S클래스가 달리는 차는 아니잖아요. 네. 패밀리카로 쓸 수는 있지만 세컨카 가시죠. SL로. 제가 잘해드릴게요. 목숨은 살려드릴게 랑 똑같은데? 목숨은 살려드릴게. 요번 SL이 정말 저는 매력적이라고 느낀 게 일단 2+2 시트로 나온 거 요런 거랑 상시 사륜이 들어가 있는 거. 그러니까 언제 한번 눈 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타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. 소프트 탑으로 나왔다는 거. 네. 요거 GT카 성향이기 때문에 제 허리가 좀 덜 아플 것 같다는 거. 좀 더 편안할 거라는 거. 네. 911도 그렇게 편안하다고 하지만 SL 같은 게 얼마나 더 편하겠어요. 그렇죠.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에 차가 몇 대 들어올지 몰라요. 지금 사전 예약 몇 명 정도 했어요? 사전 예약 이미 거의 한 발 늦으신 분들은 이미 차를 못 받으실 수 있어요. 전 한 네 발 늦지 않았나요? 보통 이게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판매할지도 모르겠고요. 국내에 사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몰라요. 63만 들어올 수도 있어요. 발표는 이렇게 했지만요. 네. 어쨌든 뭐 GT 같은 경우는 국내에 한 30대 정도뿐이 안 들어왔거든요. AMG GT는. 네. 계약 좀 몇 번 받으셨어요? 몇 건? 기사들이 나고 해외에서 런칭을 하니까 문의만 지금 한 7-8건. 7-8건이요? 네. SL에 대한 문의만? 네, 그중에 계약만 2건. 계약 2건 하시고? 네네네. 잘 나가시네. 저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국내에 이제 30대 들어온다, 30, 40대 들어온다 이러면 이 차는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. 아 그렇죠. 네, 그리고 1년 만에 받을 수 있고 911은 2년 걸리는데. 그리고 제가 일단은 드림카로서는 항상 911을 꼽고 있지만 이제 SEL이 나와서 마음이 흔들리긴 했는데 뭐 당장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아닌데 갑자기 저 꼬시러 오셔가지고 네? 갑자기 뭐 이제 SEL로 가시는 게 어떠냐 제 영상만 보고 그래서 아 저 아직 산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. 근데 옛날에 저 S클래스 같이 지금부터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요즘에는 네. 검토할 때부터 줄부터 서놔야 돼요. 100만 원 입금하고 시작이에요 요즘에는. 아, 그 최근에 네. 영상 안 어떠세요? 나오시더니 영업사원 다 되셨네. 여러분 제가 오늘 벤츠 이제 전문가 임과장님하고 이제 새롭게 나오는 7세대 SL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 일단 디자인 하나는 정말 죽이게 나왔더라고요. 네. 심장이 이제 기대됩니다. 네, 심장이 두근거리게 났고 이게 실물 차가 나오면 진짜 좀 빨리 1번으로 좀 불러주세요. 빨리 아 알겠습니다. 네네. 구경도 좀 해보고 네.
다음에 시승도 해보고. 일단 제가 카드 단말기는 가져왔어요. 아. 네네. 결제부터 하시죠. 아, 일단 저 버스 카드 먼저 좀 드릴까요? 네, 다음에도 에세이 실물로 갖고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C클래스도 곧 나오잖아요. 네, C클래스 나오죠. 네, 네. 그것도 빠르게, 발빠르게 네. 네, 부탁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사, 재벌이었습니다. 대표님, 요거 제가 다 챙겨왔는데요. 아, 단말기는 또 왜 챙겨줬어요? 요거 이렇게 결제를 하셔야 그 순서대로 이제 딱 차를 받으시는 거거든요. 아니, 뭐 그냥 뭐 SL이 네. 어떤지 얘기만 하자면서요. 갑자기 계약서랑 카드는 왜 챙겨야 갑자기. 제 카드로 할까요?